두 분은 혹시 뭐 등산 즐겨 하시나요? 저는 뭐 몸이 좀 이렇게 덩치가 있고 이래서 숨이 차요. 그래서 등산을 즐겨 하진 않는데 네. 사람들, 친구들하고 원할 때는 많이 가는 아, 편입니다. 등산을 그러세요? 가고 뭐 동호회라든지 향후회 그런 쪽으로는 등산을 많이 갑니다. 워크샵이라든가. 워크샵 같으면. 아니, 왠지 산 타실 때좀 네. 날다람쥐처럼 잘 올라가실 것 같은데? 약간 좀 제가 좀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또 몸이 좀 민첩한 편이에요. 몸은 좀 그렇지만. 그래서 산을 뭐 좋아하는 아, 편입니다. 그러시군요. 잘 어울리시고. 김 변호사님 등산 좀 하시나요? 저는 회사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, 아. 그때만 가고,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. 억지로 그냥 이제 대표님 가시는 가시니까 어쩔 수 거예요. 없이 이렇게 억지로. 따라가가지고. 힘듭니다, 아직.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. 등산 30년 차인 등산인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. 근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라이터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산을 오를 때 라이터 갖고 가면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거 정말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산림보호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꺼내지 않아도요? 예, 이 소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. 불이나 또 담배, 또 담배를 필수 있는 인화물질 네. 같은 걸 소지하게 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왜냐하면 안 꺼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갖고 감으로써 산불의 어떤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산불을 만약에 내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. 아예 처벌받습니다. 뭐 7년 이상,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실화라 하더라도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에 올라갈 때는 불이 날수 있는 담배라든지 아니면 담배 피울 수 있는 라이터 같은 네. 것들을 소지하지 않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.